우리 기준님, 기준님 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사셨어? 거부를 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10년 전인가요? 한 80, 한 1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되게 아파서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해서 가려고 하다가, 거기 오신 분이 안 가도 된다고 저보고, 제가 가면 딸도 가야 되니까 한번 자기가 아는 데를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고 이제 힘들으니까 따라갔는데 안 가도 된다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뭐 기도하러 다니라고 처음에는 갔는데 그분이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보살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완전 오리지널 절이 아니고 처음에 갔는데 커피나 마시고 가라고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들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한 달을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있으라 그래서 하고 틀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될수 있으면 이런 데 다니지 말라 그래서 안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힘들어도 무난하게 넘어가다가 또다시 조금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좀 나이 좀 어렸을 때, 응? 나이 좀 어렸을 때 우리 기준님 팔자는, 응? 우리 기준님이 더잘 아시잖아. 모르셔? 어? 몰라요. 팔자가 어떤데요? 팔자 자체가 지금 평범한 팔자는 아니시잖아. 일반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셨어. 그렇게 못 사시잖아. 어? 그랬으면. 응? 이런 데를 안 믿으시는 분도 아니고, 집안 자체가 이런 데를 안 믿는 데도 아니고, 좀 오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셔갖고, 응? 이 길을 가시지. 뭐가, 응? 안 가도 되는 사람이고, 가도 되는 사람이고, 나이 먹어서,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 드신 분한테,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님은, 가셔야 되는 분이 맞고, 이 길을 택하셔야 되는 분이 맞으세요. 그러다 보니 내 몸은 여기저기 다 아프고 다 쑤시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병, 응? 신병 안에 신병을 겹치시고, 병원을 간들 병원에 가면 어떤 변명이 있어? 변명도 없이 매일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그러고 내가 뭐를 한들 일이 잘 돼? 뭐가 안 돼도 뭐가 안 되고 누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누가 옆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깨져나가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괴롭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엉엉 울어도 보고 왜내 팔자는 이러냐 속으로 울어도 보고 하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신데, 응? 울지 마셔. 나 여기 화장실도 없어. 화장실도 못 드려요. 응? 에이크. 김 사장님! 미안한데, 그 화장실 좀 갖다 줄래요? 화장지, 화장지. 아, 화장실 갖다 달라고? 기준님 드리셔. 아, 왜 우리 집에만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어? 내가 이렇게 울리는 것도 아니고. 기준님. 그런데 지금 이제는 늦었다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늦었다고 하더라고. 젊었을 때 가야 되는데 늦었다고 그러고 그렇지. 젊었을 때는 솔직히 몰랐고요. 그래요. 아주 대전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때 제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조금 뭘 다녔는데 그리고 딸내미 불 밝혀줘야 된다고 해서 시험관 삼아줘야 된다고 했나? 그래갖고 거기다 올리고 나서 제가 천안으로 오면서 그 막내가 끊어졌는데 그때 저한테 원래 뭐라고 하냐면 아무 복도 없으니까 혼자 동동거리고 살아야 될 팔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 왜 딸내미한테 동동거려야 될 팔잔지를 알면서, 응?
이 길을 선택을 안 해주냐고. 어? 대전에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알았으면 제가 갔을 건데 이제 천안 올라오면서 별로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살면서 힘들고 뭐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가면은 그 갈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흘려버렸거든요. 언젠가 한번 아버지한테 제가 그러니까 갈... 왜 자꾸 거부라고 사냥 소리가 나오잖아. 긴가민가 어? 긴가민가 긴가민가 긴가민가가 아니고 제가 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다른 분 저는 이 세계를 가시는 분들은 다 들리고 보이고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보여준다. 아니 기주님 내가 여기 시청자들한테도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 우리네 귀에 들리는 거 들려.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기는 해. 신령님의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랑 구분이 정확하게 돼요. 어? 근데 점사를 보고 뭐를 하는데 내 귀에다 대고 초아야 지금 앞에 최씨 기준님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지금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셔. 저는 그거는 아는데. 그러고 보인다고 해서 눈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형상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응? 우리는 여기에 눈이 더 하나 있잖아요. 어? 거길로 들리는 듯이 보이는 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귀신 보고 그러면 또라이 돼. 일반 사람은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고 들리는 것보다 그러고 뭐 꿈에서 뭐 보이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힘들 때 한 번씩 하면서도 그렇게 완전히 저기 한 건 아니에요. 10년 전에 워낙 아파서 그때 한번 가려고 하다가 틀은 거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뭘 했거든요. 그때 사실 거기서 조금 있다 왔을 때 조금 몸이 덜 아팠었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이게 제 길인가 보다 하고 가다 보니까 다시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아까 용부님이 그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뵀어요. 그 벌써 근데 그때는 제가 좌절무도였다고 절망 뭐 그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 보였다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 뭐가 있냐면 체념이거든요. 그때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거고 지금은 이제 안 되니까 체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그래요. 우리 기준님 작년 세월까지 참 많이 힘들게 왔어. 어? 그래도 올해는 작년 세월보다는 난 세월을 사실 거예요. 어? 하고 내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한들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그냥 기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념 그냥 놔버려. 응? 끊어버릴 게 있으면 끊어버리고 놔버릴 게 있으면 놔버리는 것도 그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셨죠? 그러고 지금 나이에 이 길 가시면 들고 무릎 아파. 네? 들고 뛰면 무릎 아파. 관절염 와. 어? 에이, 참 우리 기준님. 제가 요 근래는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몇 년 전에 한 3년 됐나 그때는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네. 방법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어떤 번호는 가야 된다. 어떤 번호는 나이 먹어서 안 가도 된다고 막 그래도 지금 나이에 여기 이 길 가갖고 어? 지금 나이에 이 길 가갖고 우리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맞아요. 응? 다 배우고 나면 70이야. 어?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러고 지금은 솔직히 그 뭐지 마지막까지 다 돈 뭐 바닥을 쳤고 많이 있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네. 그때 그러고 그때 여기 가서 지금 후회하는 거는 한꺼번에 착실하게 할 거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렇게 한 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여기 가서 이거 조금 돈들이 사라 그러면 하고 그래도 마음도 급했을 뿐더러 우리 기준님은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어. 어? 그거는 우리 기준님 인간의 마음이 정하지를 못했던 거고 거기하고는 연이 안 됐다고 보면 돼요. 어? 그러니까 자책은 하지 마셔. 그러고 지금부터 살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 어? 하니까 충분히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 예? 아셨죠? 어? 그러고 우리 기준님 제가 부탁 좀 하나만 드릴게. 응? 여기에 천안에 사신다 하면 답답하고 그러면 여기 안 오셔도 돼. 어? 언제든지 전화하셔. 전화하셔서 내가 손님을 보고 있지 않고 내가 시간이 있고 뭐 내가 응? 굿당에 있지 않는 이상 전화 받는 상황이 되면 내가 언제든지 전화 받고 내가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고 할 테니까 좀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고 사셔. 아셨어요? 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가야 될지 이거를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내 마음속으로 선택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하셔. 아셨죠? 어? 우리 기준님 제가 애석해서 그래. 애석해서. 에?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 아셨죠? 제가 지금 네. 아까 신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뭐지? 약을 안 먹으면 누가 두드려 팬 것만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 신병보다는 누가 자꾸 저를 와서 건드리는 거라고 알아달라 건드리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는 저희가 그 듣기 편하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거고 어? 듣기 편하라고 이제 그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고 글쎄요 저는 어떠한 신병을 특별하게 제가 신병을 알아서 이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근데 우리 기준님은 제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어디든지 아플 테고 약으로 사셔야 될 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드린 것뿐이에요. 어? 아셨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아 그것도 뭐 제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대충 알고는 있는데 네. 제가 안 아프려면 병원에 가서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갔다 병원에서 약 먹어서 낫을 병은 아니고 평생 네. 먹어야 이대로 평생 먹어야 될 거는 제가 아무 선택을 안 하면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약을 먹는다는 거는 내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뿐이고 치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구나. 네. 제가 고통을 줄여주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언제든지 좀 내가 힘들고 괴롭고 좀 우울하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 어? 전화하시면 내가 시간이 되는 허락하는 한 내가 언제든지 전화 받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냥 우리 이목불도 안 되시지만 어? 큰 조카한테 그냥 전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전화하셔. 그러면 아픈 것도 조금 가실 테고 그러실 거예요. 어? 그 대신에 마음이 내키면 전화하셔. 어? 그쪽 우리 기준님, 기준님 쪽하고 저희 쪽하고 신의 인연이라는 게 있어. 사람도 인연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게 신의 인연이야. 그 인연이 된다 하면 전화를 하고 싶을 테고 오고 싶을 테고 할 거예요. 어? 근데 거부감이 들고 어? 전화 통화하기도 막 좀 거부감이 들고 그러면 저하고는 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어? 제작기를 간다는 것도 그것도 무리야. 어? 이 제작기를 가는 것도 옛날 같으면 내 팔자니까 내 팔자 고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금전이라는 게 들잖아. 어? 금전이 들었으면 그만큼은 내가 또 벌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면
내가 뭘 벌고 내가 뛰고 걷고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할 수도 있지만 어? 그거를 내가 손님을 끌고 내가 어떻게 어?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고. 그러면 지금 나이에는 너무 멀어.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해줄 수는 없어. 아셨죠? 어? 네. 제가 사실 그부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자꾸 질문하는 게 좀 답답한 건지 모르지만. 아, 그래요. 알아요. 그건 알아. 저희 동생하고 엄마하고 아버지. 한 10년 안쪽으로 세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힘들고 아픈 것도 있지만 아니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게 가슴을 후벼파는 것만 힘들었던 게 네. 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모든 게 후회되고 네. 그 세 분이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다닌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예, 아,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크실 거야. 근데 그분들이 잘 갔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잘 가셨어. 잘 가셨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그러는데 뭐 제가 오히려 다니면서 더 안 좋게 해놓고 선왕에 묶어놨다고 그러고 선왕에 묶여있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저 난 솔직히 제자가 돼서 그렇게 잘 있는 조상 건들지 말고 내가 이 길 오면서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부탁드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있는 조상 건들지 말고, 잘 크는 애들 겁박해갖고, 나 두 벌 없는 그런 쓰레기 만들지 마세요. 나 그 약속하고 온 사람이에요. 나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예? 그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문득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편하게 갔다면 내가 몸이 아파도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안 좋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왕의 무게태 소리 들으니까 그게 있잖아요. 당장 뭐로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는데 걱정하지 마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죠? 그런 거 그게 있다 하면 내가 먼저 말씀드렸을 거야. 근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잘 가셨고 편하게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죠? 그런 얘기 듣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면 뻘떡 일어나서 나와. 앞으로는. 아셨죠? 그게 사람이 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힘들지. 모르는 것도 내 조상 건들고 내 아이들 잘못된다고 겁박하면 그게 안 힘들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야? 돌아가신 분이지만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당연하죠. 묶여있다 그러니까 낫다는 빨리 좋은 데 보내드린다고 뭔가를 했는데도 그가 묶여있다 그러니까 이게 괴롭더라고요. 이게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안 좋은 데 묶여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막 아프더라고요. 아 참 진짜 도대체 왜들 그랬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분들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선하게 묶여. 에?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쓰레기 같은 아 참 진짜 이승에서도 고생만 하시던 분들이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여기서 이승에서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 뭔 큰 죄를 저질렀어 뭐를 했어 그런 분들 그런 점사 내리는 무당들 그건 진짜 무당이라고 하기도 쪽팔리니까 에?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러고 그런 걸로다가 죄책감을 갖고 계시지 마셔. 아셨지? 에? 그런 걸로다가 죄책감 갖고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마셔. 그런 거 없으니까. 아셨죠? 잠깐만.